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청약제도 중에서 우리가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을 줄이고 특별 공급으로 또 할당을 늘렸단 말이죠. 그리고 민영 같은 경우도 생애 최초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별 공급이 많아진 겁니다. 이 특별 공급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층에게 많은 기회가, 가점이 안 되는 젊은 층의 기회가 많이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가점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이 가점이라는 게 84점 만점이죠. 거기에는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되고, 부양가족이 많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점점 40대로 가야 되고, 또 50대까지 뭐 준비하는 분도 많으신데, 자,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여당에서 바로 이 가점제를 줄이고 연령대별 할당제로 가겠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청약제도가 자꾸 변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득이고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경쟁 내몰더니 3040 청약 할당제, 5060 희생양이냐. 그러니까 가점제보다는 연령대 할당제라는 것은 주로 50대나 60대가 더 득을 볼게, 젊은 층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특별 공급을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자, 일반 분양 물량이 무려 4,700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 여기가 8,000세대를 재건축해서 거의 한 12,000세대가 되는, 그러니까 일반 물량이 4,700여 세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웬만한 단지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에 한 5개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바꾸는 이 아파트의 경우 가점이 낮은 3040 세대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0대, 40대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분양 전 가구가 전용 85제곱미터이어서 모두 가점대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양이 전부가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34평형 이하입니다. 30평대, 20평대. 이거는 이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을 100%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85제곱미터, 투기과열지구에서 85제곱미터는 100% 가점이기 때문에 이걸 뭐 가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한데,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할당제가 적용이 된다. 야, 이거 준비하는 분들 가구수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 나는 당첨되겠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해왔던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청약 가점이 낮은 3040 세대를 중심으로 패닛바잉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가 솔솔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정의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법을 아주 그냥 뭐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짬뽕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정말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법안인지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의를 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뭐 하여튼 뭐 어쩌고 저쩌고 대출이 제한돼서 3040 세대들이 주택 청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점제는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에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여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 자, 이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계속 뭔가 표를 의식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듣기 하면서 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도 권장을 했다가 적폐로 몰고 있고, 자, 이런 법안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피해를 보지 않고, 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량은 정해져 있죠.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파이를, 이쪽의 파이를 줄이고 이쪽 파이를 늘려서 이쪽을 득보게 한다. 그럼 이쪽을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게 좋은 정책일까요? 자, 근본적으로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받고 싶어 하는 곳에 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늘려야 돼요. 그건 뭐냐? 늘 똑같이 시종일관 얘기해오는 거지만, 그러면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을 늘려서 서울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다면 일반 분양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을 늘리려면 조합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조합한테 이 뭔가 OK를 할 수 있는, 사업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당근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모든 걸 하겠다. 공공이 주도한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충분한 당근을 주면 공공이 주더라도 뭐라 하든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돼서 법안이 어떻게 시행이 될지 이거는 이제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의 그 가점제가 적용되는 게 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00%,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75%를 가점제로만 공급하도록 했죠. 이게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요, 33평형 이하, 중대형은 이제 뭐 좀 다르죠. 비규제 지역이라도 40%를 가점제로 적용하고 있어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초과도 조정대상 지역에서 3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점제가 있습니다만 특별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 패닉바잉을 하고 불만을 갖다가 쏟아냈다 보니까 이사 대책, 그 공급 대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30%를 추첨제로 하겠다고 했어요. 뭐 특별공급을 늘리고 가점제를 줄이니까 그때 가서 이사 공급 대책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는 30% 추첨제로 하겠다. 아예 그냥 이제 추첨제는 늘린 거죠. 그런데 그 지금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준비하던 그런 어떤 가점제를 적용하려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올해 3만 가구가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여기도 추첨제를 많이 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또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먼저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만 특별 공급을 많이 늘리고 일반 공급 줄어들죠. 일반 공급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은 15%, 특별 공급 85%인데 그러면 반대로 사전청약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네, 추첨제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는 예, 특별 공급을 준비하시는 분도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제도를 시행을 할 때는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그 시간을 두고 시행을 해야지 당장 내년에 대선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법을 갖다 새로운 법을 갖다 시행을 할 때는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가 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된다. 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법이 이렇게 부동산 법이라는 게 수시로 바뀝니다. 예, 여러분들 나랑 지금 상관없겠지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청약이 됐든 뭐 양도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이렇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발빠른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장대장 TV를 통해서 매일 뉴스 보듯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복잡합니다. 예,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